안녕하세요.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. 오늘은 도시화경제 주용란 다시. 안녕하세요. 머니와 왜 이러지?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나 주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. 네. 다음 정리. 이렇게 해서 1번, 2번, 3번을 네.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. 제가 마무리하셔야 시작하고 진행을 하셔야지.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하면서 정리를 진행자가 되셔야지. 그리고 마무리 멘트만 뭐라고 할까요? 네. 아니 이거 본인 다 써놓고 나한테 보내지도 않았었네. 나한테 한 듯이만 보내놓고.